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허스키 보이스로 깊은 감성을 담아내는 싱어송라이터 라원입니다. 들려드린 곡은 블루 라이츠라는 제목의 제 자작곡이었고요.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프로듀싱과 작곡 작사를 모두 해가지고 발매한 음원이에요.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가장 좀 아끼는 곡이기도 하고요. 이 곡은 이별 후의 감정을 떠나간 그 사람을 블루 라이츠, 파란 빛의 비유에서 표현해낸 약간 몽환적이면서도 조금 감성적인 R&B 곡입니다. 사실 히든스테이지를 작년에도 모집 공고를 봤었는데요. 그때는 아쉽게 이렇게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못 했었어요. 그래서 올해도 이제 지원 공고가 나온 거를 보고 바로 이번에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. 네, 조금 큰 꿈일 수 있지만 원래 꿈은 크게 가지는 거니까 국내나 해외 음원 차트에 1위를 하는 거 플러스 이제 해외 투어 공연을 조금 다녀보는 게 네, 제 목표입니다.
다음으로 제가 들려드릴 곡은 조자 스미스라는 아티스트의 티네이지 판타지라는 곡인데요. 이 곡은 이제 R&B 소울 곡으로 제가 공연을 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커버곡이에요. 그래서 저의 목소리와도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다음 곡이어서 들려드릴게요. Sit back and enjoy the vibe.